옛날부터 내려오죠. 그런 거잖아요. 매년 초에 하자. 좋은 것 같아요.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. 우리 한쪽 없는 것 같잖아요. 저는 한쪽이 없어요. 본과 올라갈 때 행사는 하잖아요. 후원제 막 맨날 이렇게. 했어요. 제사 지내요. 죽은 동물들 회복 실습이나 다 실험 동물들을 위해서 이제 죽은 아이들 기리기 위해서 매년 초에 하잖아요. 비석 있고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는 것처럼 음식이나 해놓고 다 같이 양념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. 풍물패가 있어요 저희 동아리가. 그래서 이렇게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막 꽹과리 치면서 돌아요. 쭉 돌고 제사를 하고 막 교수님들도 다 이렇게 있고 막 절하고. 맞아 그랬어. 회사 좋은 것 같은데 그래도? 그렇죠. 한 번씩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고. 맞아요. 매년 초에 본과생들 올라왔을 때. 맞아요. 1학기 때 해부를 하잖아요. 맞아요. 1학년 올라오면 해부할 때 해부된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진짜. 제가 그거를 동기들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? 다 쳤어. 해가지고 다른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나? 다른 학교에서 그렇게 하나? 저희 학교는 그런 건 뭐 안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말인데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되게 옛날부터 내려오죠. 그런 거잖아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의 뉘앙스가 지금이라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워낙 옛날부터 전해준 말이라서 더욱더 의미 있고 뜻깊은 것 같긴 한데 수의사는 아직까지 이제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잡히기 시작한 시점이라서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참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. 아까 그 말씀하신 것도 불러주신 내용도 뭐 좋은 것 같아요. 그 내용 포함되게 해서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? 오고 싶어서 온 친구들은 되게 일하면서 물론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성적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의대 가고 싶은 성적이 좀 모자랐다 약대 가고 싶은 성적이 조금 모자랐다 막 그런 친구들은 왔을 때 회의감 느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적성이랑도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좋아하는 친구들도 병원에 뭐 이쁜 애들도 많이 오지만 아픈 애들도 많이 와서 그런 아픈 애들 보면은 또 너무 좋아해서 적성이 또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해줄 말은 딱히 없어요. 그냥 우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열심히 하라는 것 같아요. 뭐 여러 가지 사연으로 뭐 많잖아요. 이렇게 현역이라고도 하고 뭐 재수, 삼수, 뭐 아저씨, 아줌마도 오잖아요. 맞아, 맞아. 편입생도 있고 그럼.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보면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. 나도 아직은 보람차. 진짜 보람차요. 진짜요? 아, 진짜입니다. 네. 전 되게 적성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